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응원에 큰 힘을 얻고 있다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철은 기자입니다. 3월 27일은 미얀마 국민들이 1940년대 일제의 점령에 맞서 저항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날에 맞춰 미얀마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에 호응해 광주를 비롯한 서울과 대전 등 전국에서도 미얀마 희생자를 위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5.18 민주광장에 나온 아빠는 어린 두 딸에게 총칼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활동이나 경험이 없으면 과연 제 아이들이 컸을 때 사회적인 정의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학생들은 성금 마련을 위해 자신들이 쓸 학용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40년 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5.18을 겪으셨잖아요. 이제 저희 세대에도 이제 그런 일이 다른 나라지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새롭게 느껴지고 좀 더 와닿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한국인들의 연대와 응원이 큰 힘이 된다는 미얀마로부터의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광주 인권상 수상자인 민꼬 나잉 씨는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이 큰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5.18 기념재단에 보내왔습니다. 5.18 당시 투쟁했던 한국 친구들이 주먹을 들어 투쟁가를 다시 부르고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을 보면서 쿠데타 세력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총격 등 군경의 폭력에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은 현재까지 3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이 중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 1996년 김영삼 정권 당시 시위 과정에서 숨진 고 노수석 군 25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수석 열사 추모 사업회는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낮 망월동 민족 민주열사 묘역에서 추모제를 갖고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행동했던 고인의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생이던 노수석 군은 지난 1996년 3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대선 자금 공개와 교육 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가 경찰의 강경 진압에 숨졌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대구 매일신문의 5.18 모독 만평 배경에는 전두환 국보위 참여 전력이 있는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시사분석에서는 80년 5월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던 카톨릭 광주대교구와는 반대로 전달출, 이종홍 두 사제가 전두환이 주도했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일명 국보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대구대교구의 부역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방송에서는 또 가톨릭 대구 대교구가 사주이면서 소속 사제가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매일신문의 5.18 폄훼 논란의 뿌리도 짚어봅니다. 금호 타이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7년여간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금호 타이어 노동자 5명이 회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5명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1천만 원에서 2,700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회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명, 전남에서는 1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경기도 성남에 확진자와 접촉한 확진자 1명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20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해외 유입자 1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912명이 됐습니다. 한편 광주시 동구 동전노래방 확진자는 광주 10명, 다른 시도 6명 등 어제까지 모두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공직에 있으면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